라운딩 하기 좋은 날. 티샷이 즐겁다. 여성 전용 고반발 드라이버 1879 다이아몬드. 이게는 보르도로 유명하게 까베르네 쇼비뇽 멜로 까베르네 프랑이 있잖아요. 이것은 한 10종류도 분명히 보르도에 있어요. 뭐 쉐미뇽도 있고 쪼잔하잖아요. 근데 이 부르고뉴에는 오직 포도품종이 하나가 있어. 그 포도품종이 뭐야? 레더의 포도품종이? 민호노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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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그랬다면 한국의 제일 유명한 최고 경쟁력 있는 과일이 있어요. 그게 남해하고 동해에서 나오는 게 그 뭐죠? 유자. 최고 지금 유자요. 유자가 먹기 힘들잖아요. 우리 서양으로 수출한다고 지금 우리 먹을 거 없어. 대단해. 중국에 환장돼. 부자들 중국 부자들 유자차 딱 내놓으면 중국이나 베트남 가서 유자차 내놓으면요 최고 유자들만 내놓는 거야. 그래서 그 유자를 중국 애들이 그 똑같은 위도 똑같은 지역에다 갖다 심었더니 이게 뭐가 돼? 탄저. 탄저가 돼. 그래서 이 피노노아가 이 부르고뉴 지역에 있을 때의 피노노아 맛이 다른 뭐 남아하고 뉴질랜드도 미국에 숨어놔도 피노노아 맛이 안 나는 거야. 그래서 비싼 거야.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100마지기를 부르도에서 팔아야 피노노아 맛을 한 마지기나 주무세요. 그 정도로 값이 비싸요. 그래서 피노노아 부르고뉴에는 사또가 있다 없다? 없다. 사또가 있을 수가 없어요. 그게 큰 농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와인을 먹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와인의 특징은 여러분들 먹을 때 이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. 뭐냐면요, 과일량 플러스 플러스 와인이라는 거. 플러스 아카시아 장미 바이올렛. 그러니까 아카시아 장미 바이올렛이 들어가는 거야. 우리가 껌 있잖아, 로트 아카시아 껌. 그걸 생각하세요. 아카시아 장미 그런 향이라는 거야. 이게 미치는 거야. 이 향이 보세요. 향이 나는 거 보세요. 야, 향이 이거 미친다죠. 드세요. 여기 비춰보면은 좀 이 여기 연한 것 같지만 이게 진한 건 똑같잖아요. 연하잖아요. 결국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. 남바파이브를 먹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? 네. 남바파이브에 물을 좀 탕감해요. 그런 느낌이 드는 와인입니다.